지금, 네. 소리 들리나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Hey there. How's it going? 뭐, 안경 안 쓰면 되나? 아, 들리는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라우디안의 맥스이고요. 네. 지금 테스트 스트림이라서 네, 오랫동안 진행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규 제 스트림은 이제 매일 아침 아, 매일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다. 매일이 아니고 그 아침 이제 월요일 한국 기준으로는 월요일 아침 8시고 이제 미국의 Pacific Daytime, Daylight Time 기준으로 이제 4pm, 이제 4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은 저녁이라서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 네, 뭐 이대로 잠깐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 많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하실 만한 거는 이제 클라우디안 뭐 다음 공연은 언젠가요? 뭐 다음 음원은 언제 나오나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염. 아, 진짜 나랑 되게 안 어울리나 이런 거. 네. 새 앨범이요. 네. 아,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클라우디안 이제 인원 전체가 아 유튜브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사회복무는 이제 누가 하나요? 다 하냐고 질문이 나왔는데 사회복무랑 연관이 좀 돼 있어요. 새 앨범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멤버 4명 전원이 다 사회복무를 적어도 늦어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복무기간 발매가 아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새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영상 콘텐츠도 이제 거기 새 앨범에 넣을 것까지 다 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동안 어차피 사회 복무를 하고 있어서 앨범 발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 복무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멤버 전원이 사회 복무를 마칠 때까지는 앨범은 나오지 않을 건데 이제 저희 공지 영상 유튜브 채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뭐냐 다른 서브 컨텐츠들 있잖아요. 이제 뭐 저희 자체 곡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커버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정규 앨범이 아니더라도 좀 대체할 만한 여러 컨텐츠들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네요.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이런 거 되게 재밌네요. 오 재밌다. 이 맛에 방송하는구나. 이 맛에 방송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네요. 지금 한국 어휴 바람 장난 아니다. 지금 한국 네, 시청자분들이 전부이신 것 같네요. 지금 어디냐면 지금 저 맥스의 집 겸 작업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 화면에서 보일 건데 이렇게 뒤에 드럼도 있고요. 네. 지금 맥스의 작업실 겸 집 되겠습니다. 네. 조명 켜놓고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진은 잘 지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한테 형이니까 진형 같은 경우는 진형이라니까 또 다른 이름 같네. 굉장히 바빠요 요즘.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 뮤지션이면서 이제 클라우디안뿐만 아니고 다른 뭐 밴드도 있고 여러 이제 연주 세션으로 뛰는 것도 있고 해서 네. 10월달 스케줄표를 잠깐 봤는데 굉장히 바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 씨는 좀 많이 잘 지내지만 바쁩니다. 네,
진씨는 맞고요. 말하자마자 들어오네요. 진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님이 입장하셨네요. 네. 진님 개인 계정이에요, 저거. 네, 팔로우 해주시고. 네. 뭐,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라.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지금 테스트 스트림 하고 있어요. 네. 테스트 스트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방송,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방송이고요. 네. 정규 방송은 이제 매주 한국 기준 월요일 아침 8시고요. 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Pacific Daylight Time 기준으로 네, 4pm, 4시에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4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린다. 월요일 아침 8시가 한국 기준이고요. 어? 김해학교 타학기 선생님? 설마? 아마 잠시만요. 진형 본인이거나 아니면 진영이 형 스승님? 아, 네. 싱크 한 10초, 20초 밀리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진, 김해 학교 타기 선생님. 맞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아프죠. 가르치는 것도 요즘 진영이 형. 아, 실명 거론해버렸다. 네, 스트림 그냥 보신 분들만 아세요. 네. 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도 좀 바쁘시네요. 아무튼, 이제 라이브 스트림 얘기를 드리면은,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다음에 미국의 Pacific Daylight Time 기준으로 이제 Sunday 일요일 4pm 네, 저녁 4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좋습니다. Hello there. 네, 처음으로 외국인 네 분이 들어오셨네요. Hey there, one of our biggest U.S. fan. 제가 영어가 좀 돼서 네. 영어로 진행을 또 같이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Alright. So this is hey there. This is a test stream. So we are. I mean, I am hosting the stream, and yeah. This is just a test. So. Hi. 자, 그렇습니다. 라이브 꽤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 한 10분 하고 끌려고 했는데 벌써 한 12분이 넘었어요. 진행된지 이대로 그냥 계속 쭉 해볼까요? 이대로 계속 쭉 스트리밍을 해볼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한국 팬분이신 것 같네요. 지금 보자. 혹시 영상 보시면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내일 아침에 스트리밍을 할 때 그걸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불편하신 점 있으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맥스 얼굴 너무 못생겼어요 이런 거 말고 드럼 치는 거 보고 싶다고요? 지금 7시라서 드럼 치는 거예요? 제가 일단 드러머가 아니에요. 그냥 퍼커션을 하는 거지 드러머는 아니라서 네 근데 드럼이 있네요. 네 지금 제가 잘 다룰 줄 아는 악기는 뭐 드럼도 치긴 하지만 Am I growing my hair out? Yes, I am. Yeah, I mean, here's a little ponytail ready. 네, 머리 기르고 있습니다. 짧은 포니테일이에요. 계속 기르다 보면 또 길어지겠죠. 물론 복무 시작하면 잘라야겠지만요. 네. 영상 보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바로 피드백 해주세요. 네. 패드를 사고 싶은데 어떤 패드 말씀하세요? 뭐 마우스 패드 같은 패드인가요? 아니면 악기 그 뭐 런치 패드 같은 그런 패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땡큐. 땡큐. 드럼, 아, 드럼 패드요. 드럼, 웬만큼 좋은 거 사실 거 아니면 드럼 패드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시중에 나온 거 싼 걸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소견인데, 네, 장비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드럼 연습하고 이제 치시는 드러머분들 드럼 패드 어떤 거 쓰면 좋으냐고. 어, 저는 그냥 싼 거 아무거나 사서 쓸 것 같네요. 사서 쓸 것 같네요. 네. 아, 다른 분들 오셨네요. 하이오피나, 치아오, 보나세라. 제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탈리안입니다. 본조르노, 보나세라, 말고 뭐 있지? 없어요. 아무튼 패드 사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냥 좀 싼 거 사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멀티로 기능이 나오는 패드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앞뒤면 뭐 느낌이 다르다든가 이런 건데, 그런 거 쓰실 거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싼 거. 뭐 스트리밍에 지금 불편한 점 없으신가요? 뭐 잡음이 들린다든가, 지금 에어컨 틀어놔서 잡음이 들릴 수도 있긴 해요. 잡음이라든가 뭐 어두운 것 같다고요? 아, 지금 카메라가 좀 오래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웹캠인데 카메라도 꽤 오래됐고, 네, 지금 조명 여긴 되게 밝거든요. 눈 부시고, 네, 밸런스가 그렇게 잡히나?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부산 락페에서 부르셨던 나머지 곡들 언제 발매되나요? 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리 나와 있는 곡은 사실 이제 Arrival, Conquer, Braveheart, Cloudian 이렇게 세 곡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Resolve하고 Unsullied은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네. 그세 번째, 아유, 세 번째, 네 번째 곡. 그 곡들은 일단 Resolve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당분간 좀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오는 Onslaught 그 곡도, 네, 유튜브에 조만간 업로드 될 테니까 그걸로 좀 당분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음원을 발매하려면은 말했듯이 이제 멤버들 사회 복무가 다 끝나야 되는데, 사회 복무가 끝나려면 또좀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정식 음원은 발매가 안 되니까, 네, 정식 음원 발매까지 좀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도 얼른 복무 끝나고 다시 또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빨리 복무가 마쳐야 할 텐데. 그렇네요. 어서오세요. 네. 자, 지금 재차 강조하지만 테스트 방송이에요, 여러분. 테스트 방송. 근데 내일 라이브 할 때보다 더 들어온 것 같아, 지금. 내일 라이브 할 때. 얼마나 들어올까요? 아침 8시에 한국 분들이 뭐 출근길이나 통학길에 보시려나?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가 아니고 제가라고 해야 하려나요? 네. 라이브 스트림을 그 시간에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 이제 그쪽에 이제 좀 어리언스, 그러니까 관객, 시청자분들이 좀볼수 있도록, 그렇게 볼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을 해 놓은 거라서. 근데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불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팍팍 또 스트리밍이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네, 항상 stay tuned. 항상 항상 네, 눈여겨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기서 스트리밍 하나요?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내일도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여기서 할것 같네요. 제 작업실 겸 집에서 제일 무난한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할것 같아요. 학교 버스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학교 통학러분들, 네, 많이 봐주세요. 통학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이제 딱한 10분 하고 끌려고 했는데
지금 20분 다 돼가는데요? 진행시간이? 20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Doorkeeper Claudian. Claudian Doorkeeper 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네. 클라우디안은 문지기 같은 분이신데, 네. 누군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클라우디안에서 중요한 분이시죠.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 입장하신 분.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끄긴 꺼야죠. 저도 자러 가야 돼요. 뭐 물론 자기에는 좀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학교 갈 때 클라우디안 음악 들으면 기분 짱임.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저희 음악은 언제 들어도 좋을 만한 음악을 만들고 싶네요. 네. 여러분이 또 이제 항상 찾아주실 만한 그런 음악을 좀 만들고 싶네요. 네. 참,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은 바람입니다. 어허. 아, 생각이로 너무 재밌다. 여러분, 스트리밍이 벌써 20분을 넘겼어요. 몇 분까지 해야 되지? 딱 한, 조금만 더 하고 끕시다. 네. 이게 저도 그냥, 제 개인, 맥스 개인 얘기지만,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가끔씩 켰는데, 그때마다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래 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체질인가? Thanks, Alfina. 뭐라고 하더라, 감성? Gracias? Gracias? Gracias는 스페인어 아닌가? 아무튼. 네. 그렇구요. 1시간, 까지는 어렵습니다. 네. 1시간까지는 스트리밍 어려워요. 네. 저도, 제가 스트리밍을 할 때, What song was the most challenging for you guys to make? Well, the most challenging song. Well, I can talk about what song is the most challenging song to play. I can just talk about it every day, but the most challenging song when making. I mean, all of our songs, like, took, you know, a lot of trials and, you know, trials and errors and a lot of, you know, sweat and everything. So, I think, for me personally, it was maybe Claudian, The Unknown Tale, because that's one of the, what I say, like, it's like the title song for the band, and although I was not in the band when the other members were making the song, still I think that should have been the hardest song to write. It's just my personal opinion. 지금 장소가 어떤 나라예요? 한국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 한국에서 스트리밍하고 있어요. 네, 한국 부산시입니다. 네, 부산에서 스트리밍하고 있어요. 영어로 너무 해가지고 어떤 나라인지 헷갈리시나? 그렇네요. 태풍 피해 없어요?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 네, 여러분 지금 한국 계시는 분들 지금 태풍 어떤가요? 지금 심한가요? 지금 피해가 당장 저희 집에, 이제 맥스 집에는 없었는데 지금 클라우디안 단톡방 보면 난리 났거든요, 지금. 뭐 이제 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 씨 같은 경우는 막 차를 끌고 갔는데 막 차가 이제 으아 될 뻔했다느니 뭐 이제 집이 엄청 흔들린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창문이 그래도 드르륵 덜덜덜 막 거리고 있긴 해요. 태풍이 좀 무섭긴 하죠. 네. 하 그렇네요. 김해 쪽에 비가 많이 오네요. 네. 부산도 김해랑 가까우니까 비슷하게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브 20분 좀 넘게 진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네요. 저는 진짜 한두 분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 그거보다 훨씬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진행을 일단 해볼게요. 왜냐하면 테스트 스트리밍이기도 했고, 일단은 여러가지 좀 필요한 데이터는 수집을 한 것 같으니까,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and I'll see you tomorrow. For Pacific Daylight Time standard viewers, for them it will be Sunday, every Sunday 4 PM for them, and 그리고 이제 한국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 8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Thank you.